0051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빙그레입니다. 빙그레, 은는 동사의 연결기업의 공시대상 사업 부문은 육가공 단일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도 대별로 냉장 품목군과 냉동 및 기타 품목군으로 이루어져 있음. 동사의 주요 제품으로는 바나나 마스유, 요플레, 투게더, 아카페라, 다움 등이 있으며 종속회사인 해태 아이스크림의 주요 제품으로는 브라보콘 등이 있음. 연결기업은 매년 꾸준한 연구개발 비용 투자를 통해 다양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67년 9월 대일양행으로 설립되어 1982년 현 상호로 변경하였으며 우유처리 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냉장 품목군의 주요 제품으로는 바나나 마스유, 요플레, 아카페라 등이 있으며 냉동 및 기타 품목군 주요 제품으로는 투게더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글래도르 등이 있음. 대시 우유 시장에서는 서울우유, 메이류업, 남양유업 등과 경쟁하고 있으며 아이스크림 시장에서는 롯데제과 등과 경쟁하고 있음. 재무 대시 드링킹 발효유와 바나나 마스유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이른 더위로 인한 빙과류 판매 증가, 전반적인 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수지 개선과 잡손실 감소로 순이익은 흑자 전환. 대시 메로나맛 우유 출시와 바나나맛 우유의 인기 지속으로 가공유 부문의 성장이 기대되며 요플레 등 판가 인상 효과 반영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5월 23일 기준 장마감 빙그레의 시가 총액은 5,004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빙그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48위입니다. 빙그레의 상장 주식 수는 985만 1241 주입니다. 빙그레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빙그레의 퍼은 15.17배이고 추정 퍼은 1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9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0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60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5,11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349원이고 추정 EPS는 3,842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9배, 64,63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9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64,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98번지억 원, 262억 원, 39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49번지억 원, 마이너스 193억 원, 257억 원입니다. 빙그레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3번지 61%이고 유보율은 1109.8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7.55이며 전일 대비해서 10.47 더하기 0.4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59.16이며 전일 대비해서 7.12 더하기 0.8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빙그레의 2023년 5월 2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만 8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